그 김영길 총장님 계실 때 이제 뭐 송사도 많았고 재정적인 문제도 많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또 그것도 큰 어려움이었고 또 현재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신입생들이 우선 학교를 못 밟아본 채 한 학기를 보냈어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이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돼 있어서 이제 팀 제도나 뭐 다양한 신앙 공동체나 그런 공동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모이기가 힘들어서 그 신입생들 입장에서도 아쉽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신입생들 때 못 전해줘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,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을 많이 개인적으로도 하고 공동체적으로도 많이 했어요. 결국에 답은 성경이다 라는 생각이 코로나 때 특히 많이 느껴졌고 그래도 안 읽히더라고요. 혼자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줌으로 함께 읽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고백하고 있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의 정신과 마음의 일체감을 형성해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대학교, 또 그 말씀이 그래도 자연스러운 학교. 그래서 지금은 새벽기도도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젊은 학생들이 새벽기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. 저는 우리 한동대학교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학생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올해는 사실 대학, 전국의 대학 입학 정원이 한 50만 명 조금 안 됩니다. 근데 올해 이제 최초로 대학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학생들의 숫자가 50만 명이 안 되는. 그래서 사실은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은 100% 갈 수 있게 된 거죠. 내년에는 그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사실 5만 명 더 줍니다. 그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이 생겨나오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위기와 학령기 연령층의 감소로 인하여 대학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걸어가는 한동대학교가 이 위기를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양성하는 대학이 되기를 원합니다.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기도와 후원으로 한동대학교가 쓰임받아 왔습니다. 기도가 또 헌신이 그러한 작은 씨앗이 되고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